안녕? 안녕하세요. 베로니카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서블리메이션 해볼 건데요. 오늘은 주문을 받아서 서블리메이션 할 거예요. 지난 영상에서는 일반 프린터 페이퍼를 사용했고요. 이번엔 A4 용지를 사용했는데 A4 용지가 좀 두껍거든요. 그래서인지 머그컵을 감쌀 때 시간이 꽤나 걸렸어요. 왜냐면은 밀착력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. 용지가 두꺼워서인지 밀착감이 조금 낮아요. 하지만 걱정하지 않죠. 왜냐면 머그프레스가 잘 조여줄 테니까요. 구독! 자, 이렇게 작업이 끝났는데요. 제가 프린터 페이퍼를 사용해서 작업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A4 용지를 사용해서 작업한 것도 있어요. 이번 작업에서 제가 두 종류를 사용했는데요.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면 A4 용지가 확실히 컬러 이미지 출력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